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편성된 울진방송 주간뉴스 앵커 김영규입니다. 저희 울진방송 주간뉴스는 울진군의 한 주간 소식을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울진방송 주요 소식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전국적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성상 겨울철 전파력이 강하고 단계 완화 시 급속한 확산세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침 비수도권 2단계 유지가 불가피하여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주요 내용으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20% 이내 대면 예배가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특히 방문 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지역 특성상 고령의 감염 취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2.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적용하여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되게 됩니다. 한편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울진군 공공도서관 2개소 및 작은 도서관 7개소는 재개관하며 공공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은 부분 개방하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하는 등 시설별 운영에 조정이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은 더욱 힘든 것을 알고 있다며 힘들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우리 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개개인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15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울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부서별 3억 원 이상 신규 및 계속 사업과 비예산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를 장기 미집행 사업과 부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삼고 연초부터 각종 사업에 대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신속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의 행정 수요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코로나19로 변화된 군정 여건을 반영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군 의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21일 속개된 울진군 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이 제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앞서 울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울진군의회도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이날 본회의에서 202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4,300억 원 대비 3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33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세진 의장은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보름여 남은 설 명절에 국민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농업민들이 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로컬푸드를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총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북부권과 남부권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94억 원 가운데 자부담이 45억 원이고 국비 6억, 도비 18억, 군비 25억입니다. 울진군은 중소영세농의 소규모 다품목 생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남부권 직매장은 남울진 농업협동조합이 후포면 후포리 1060번지 1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보조금 28억, 자부담 36억으로 총 사업비 64억 원이 소요되며 지상 3층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 레스토랑,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부권 직매장은 영덕 울진 축산업협동조합이 울진읍 연지리 산신세번지 1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21억, 자부담 9억,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 레스토랑, 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마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직매장 설치와 더불어 참여농가의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와 소포장용 전자저울을 공급하는 등 농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로컬푸드를 생산하여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운영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조성과 다품목 소규모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겨울철 선박하지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부산항 동방 사메리 해상에서 어선의 화재 발생 사고에 대비하여 실전형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조업 중인 어선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해상으로 탈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최우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의 화재 진압과 선박 내인 등 복합 상황으로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최초 사고 신고 접수 시 함정과 파출소, 구조대 등 구조 인력이 즉시 투입되어 해상 탈출자를 신속히 구조하며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 현장 상황을 실제 기동 훈련으로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사고 발생 시 낮은 수온의 영향으로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주와 선장님들은 출항 시 꼭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 군민들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울진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국민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의 신분증과 울진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세대 단위로 울진사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 충전되며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진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로서 유흥주점, 사행업소, 본사직영점, 카드가맹점 등록 주소지가 울진군이 아닌 점포, 결제대행업체를 사용 중인 점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울진군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하여 지난해 6월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였고 1차로 전 국민에게 46억 9,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과 동절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예산 조정을 통해 순수군비로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비활동 촉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문화원은 제10회 사내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문화원은 19일 사내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사내문화상 수상자로 문화부문의 장부중 씨와 교육부문 장인구 씨, 휴행봉사부문의 주한석 씨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문화원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2월 제45차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진교육청은 지난 18일 울진군 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온라인 연수는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신설된 학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지원 분야, 활용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긴급 요청건에 대한 24시간 이내 처리와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무한 감동 서비스, 그리고 담당 학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원 업무를 지속 발굴하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라는 4대 운영 원칙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올 2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교 지원센터는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 센터에서 통합 처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로 경북교육청의 특색 사업입니다. 남병훈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교 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으니 울진 관내 선생님들이 학교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행정 업무에 부담을 덜고 아이들 곁에서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울진 지역은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높은 너울성 파도로 선박 안전사고에 어민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울진방송 주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계속해서 울진방송 영상 에세이가 이어집니다.
Thank you.